매일매일 심황을 보고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던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의 접근법이 달라질 겁니다. 시장의 본질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의 구루들을 계속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중에 주식방송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와주시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가끔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장중에 안 바쁘세요, 보통, 대표님? 아니, 장중이라고 바쁠 이유가 없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장중이라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가격은 변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건 장중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시장은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시장의 근데, 패턴도 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는 너무 주식의 본질, 투자 본질을 잘 망각하는 거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 5년, 10년 갖고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했는데 어저께 가격이 변한 거하고 오늘 변한 거하고 아무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근데 시장을 아예 안 보고 있다가는 예를 들면 시장의 흐름이나 패턴 같은 것이 변하는 게 시장의 주도주. 와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그거는 주도주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소위 그 예.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또 그때 근데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많은 신문에서는 관심 있게 얘기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돈을 못 벌고 있구나.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리서치를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를 아는 거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예.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산업을 보고 이 산업이 앞으로 좋겠다. 그렇다면 이 산업에서 주도하는 기업이 무엇인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렇더라 치더라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뭐 잘 만들고 마켓시어도 높고 하니까 사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 나빠졌다고 해서 팔고 그런 일은 안 하죠. 더 길게 그런 사이클은 있지만 그 사이클을 넘기다 보면 나중에 네. 큰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내가 그 약삭빠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금 업종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봤을 때는 그런 네. 거죠. 앞으로 그 많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일까. 그래서 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살니까 헬스케어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그런 ESG라든가 그것도 하나의 큰 화두가 돼 있고 전기 자동차, 바이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접혀 들어가면 아, 이 회사는 그 중에서도 제일 돈을 잘 벌겠구나, 돈을 못 벌겠구나 그런 판단은 이제 각자 하는 거지. 네. 그거 이외에 아 이번에는 이번 상반기는 어느 게 좋을 것 같다. 하반기는 어떻게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을 리딩하시는 대표님과 같은 펀드 매니저분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맞아, 바꿀 것은 맞습니다만 단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도를 했는데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전기차 회사들이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던 이른바 전기차 관련주들의 투자를 하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뉴스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얼마큼 영향을 받을까. 이미 가격이 이미 조정됐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그러면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가? 대부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회사도 겪으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기업들도 다 그러니까 경영진을 쳐다보는 거고 어느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나 위기가 없을 수가 없죠. 작은 위기도 오고 큰 위기도 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은 경영진의 자질이고 능력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 투자가들은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은 굉장히 올랐지만 그전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겠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다 보고 샀다 팔았다는 사람은
큰 과실을 그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 어떤 그럼 주식을 이 주식을 계속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경영진의 어떤 태도, 기업을 그렇죠. 운영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걸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뭘까? 예를 들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든가 아니면 경영진이 훌륭하든가 아니면 브랜드임이 좋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든가 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든가 그런 게 이제 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양 산업인가 또 그것도 봐야 되는 얘기고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좋았겠지만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포트폴리오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근데 그거를 그때그때 뉴스마다 막 사고팔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테마주 그죠? 누가 정치인이 뭐 누구랑 친하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귀를 담아야 돼요. 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그렇다면 기업을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태도를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은 반드시 본다. 경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런 거죠. 기업 지배 구조가 제일 결국은 그 회사의 장래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그 추천하는데 그 운영 보고서 있잖아요. 아까 예. 그 뭐죠? 사업 보고서. 네. 사업 보고서 반드시 읽어봐라. 그래서 그 대부분 CEO가 그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고 아, 이 CEO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나마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이 영업이 이런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죠. 그러면 그 매일 매일 움직이는 시장하고 나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굳이 볼 필요 없고 한 뭐 한 달에 한 번 봐도 되고. 그러면 그 대표님 사업 보고서와 실적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또 지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회사마다 틀리죠. 네. 근데 빚이 줄어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마진율이 중요해요. 이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다면은 경쟁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뭐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뭐 답이 A, B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내가 아 내가 너 갖고 싶은 거예요. 주식은 갖고 싶은 회사를 사는 거지 가격을 맞추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가격을 얘기를 해요. 아, 2만 원인데 2만 5천 되겠지. 그럼 팔아야지. 또 18,000 원 되면 또 손절매해야지. 그건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간 거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 혹시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기업,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우리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관심 가지시는 우리가 뭐 아는 다 뭐 아는 네. 주식들이에요.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뭐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이런 질문을 네. 왜 드리냐면은 아마 작년에 대표님 얘기를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좋은 아침에 헤어 메이크업 하다가 헤어 메이크업 하는 언니도 대표님의 동영상을 보고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올해 시장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요. 아 근데 그것도 네. 참 너무 답답해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 해야 된다는 얘기만 듣고 그럼 무조건 하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노후 준비거든요. 그럼 앞으로 노후 준비 한 30년 남았잖아요. 네. 그 30년 후에 걱정할 일을 지금 일주일 동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30년 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걸 미리 걱정을 하죠. 그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이 뭔가 또 그게 시간이 없거나 돈이 별로 없으면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좋고 펀드 중에서도 연금저축 펀드를 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가 될 거고 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런 노력은 안 하고요. 대부분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 내가 이거 샀는데 얼마 올랐지 얼마 떨어졌지 네. 그거는 건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매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매덕을 모으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커피 마시는 돈 아끼거나 아니면 내가 과소비하는 걸 아끼거나 해서 내 매덕을 만들 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인 거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픽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올라갈 주식이 뭘까? 내일 올라갈 주식이 뭘까? 그리고 사람이 못 살죠, 그러면. 그죠? 그게 아마 대표님께서 그 월세 살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해라라고 조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나의 모든 돈이 주식에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아니,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치더라도 도박을 하면 안 되죠. 투자를 해야죠. 네. 인베스터가 돼야지. 네.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가격을 맞추는 사람 스페큘레이터. 네. 그거는 스페큘레이터는 인베스터가 아니죠. 네. 대표님 아직도 집살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그것도 이제 네.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이 부동산부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70% 80%가 부동산에 있다는 거는 내 노후에 굉장히 먹구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만 있고 그다음에 일을 많이 안 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억이 있는데 30억 주고 집을 갖고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전체 재산이 10억이 안 되는데 8억이 부동산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주식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부동산 살 때는 빚을 내서 사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빚을 나의 큰 전체 자산 중에서 너무 큰 부채가 있는데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고 혹시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은 빚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 자산은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대신에 주식은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꾸준히 여의도도 샀잖아요. 그리고 그건 일하는 돈이잖아요.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 뭐 하려고 그래요? 돈을 벌려고 그러죠. 매출액을 늘리려고 하고. 네. 그럼 내 돈이 한쪽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고 네. 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돈이고 네.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 있어야 될까? 당연히 납이 나오는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는 일하게 하는 것, 네. 기업에 투자하는 것.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을 산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변동성을 위험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험. 그런 변동성이에요. 위험한 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60이 돼서 은퇴했는데 주식에 샀는데 원가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죠. 네. 그 위험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공부하는 거. 네. 아니면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거. 장기 그쵸? 투자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아, 여유 자금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앞서 그 부동산은 일하지 않는 자산이고 주식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익률을 보면요. 지난 90년부터 2020년까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로 따지면.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률은 2.5배 정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아니에요. 30년을 따지면 네.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네. 찾아왔는데 서울만 보면 4배 가까운 상승. 코스피는 아니요. 2.5배가 올랐습니다. 아닐 거예요. 네. 그거는 네, 인덱스로 보면. 주식은 글쎄요. 네. 내가 본 통계로는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그게 30년 동안 투자했는데 부동산이 주식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아무 일도 안 하는 거기에 투자한 사람과 나는 열심히 기업의 그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 그 나라는 자본주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인덱스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줬었던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로 어떤 월세만큼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래야 마음의 평화도 또 오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늘 말씀하셨던 만큼. 그런데 개인이 그런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10%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보다 좋을 수 아니요.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주위에 많은 부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회사를 소유하거나 네. 그동안 주식을 소유한 거잖아요. 네. 아니면 그 재벌 회장들 다 부자죠. 네. 뭐 왜 부자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죠. 네. 빌 게이츠 왜 부자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잖아요. 네.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주식은 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과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살 수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런 걸 고민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는 거에 대해 고민이 아니라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 그건 투자가 아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이 회사를 내가 동업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회사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게 온 가족이 같이 하고 예.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예. 그러면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도 되게 되고 중산층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투자를 권유하실 수 있습니다. 왜 어렵죠? 주식시장이 작년에는 워낙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주식을 사면 다 올랐어요. 근데 오늘 저희도 많은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분들과도 얘기하고 또 펀드 매니저 분들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선수장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너무 짧게 봐서 그렇죠. 예. 짧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 싶다 한 번도 주식시장은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느냐 철학이 분명한 사람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 막 그 긴디 똑똑해서 막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하고 그 사람들은 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 아니거든요. 맞출 수가 있지가 않아요. 내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아는 척해요. 네. 뭐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나는 꾸준히 커피 사 먹을 돈 아끼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사교육비 끊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 막 너무 구체적이고 막 그 누가 누구랑 친하다 뭐 누가 대통령에 출마한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거는 테마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투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 어떤 회사의 CEO가 대통령에 출마한다 그러면 주가는 폭락해야 맞거든요. 자기 본업은 회사 운영하는 건데 한국은 상한가를 친단 말이죠. 그런 정말 지극히 잘못된 투자 방법인 거죠. 어떤 지금 기업에 투자를 해라. 좀 구체적으로 기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네. 뭐 구체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내가 갖고 싶은 회사예요.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데 주위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꼭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내가 네. 네이버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거고, 근데 그 회사들 왜 갖고 싶을까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오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독점적 가치가 있겠구나 사는 거죠. 내가 애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애플 폰이 나올 때마다 막 열광하니까. 그 아주 그 글루들이 있잖아요. 야,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하죠.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위험이 아니에요. 변동성이지. 근데 나는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꾸준하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는 모으는 거다. 내가 어떤 펀드를 사건 주식을 사건 내가 이 주식 갖고 싶으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오늘 한 주밖에 못 사지만 내일 또 한 주 사고 또 생일날 돈 모아서 또 사주고 그랬더니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100주가 되고 200주가 되니까 아 내가 그때 이거 한 게 잘했구나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안 하고 막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샀다 팔았다 한 사람은 결국은 다 돈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시장이 아주 큰 그림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시장 예. 그림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를 보는 거죠. 예.
회사를 내가 산업을 보고 그죠 내가 이 회사를 좋다고 샀는데 네. 뭐 시장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기업만 돈만 잘 보면 되죠. 그러면 언젠간 그 회사의 가치에 주식 가격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믿는 거죠. 아, 참 이게 질문이 참 저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답답함이 계속 있는 게 나는 그게 저, 이해가 안 가. 왜 답답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저희 엄청 액티브한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액티브하다고 그래서 예. 매일매일 주식 올라가고 꼭 내려가는 사고 팔겠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예.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무 급해요. 왜냐하면 월세 살고 주식을 투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아니 월세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저의 모든 자금이 금융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네. 그 주식시장에 투자 안 돼 있고 집에 투자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집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집도. 절대로. 변동성이 없을 뿐이죠. 우리는 집 가격을 매일 체크 안 하죠.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결국 주식이 더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신경 쓰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예. 그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 자본주의. 아, 저의 기본적인 경제 관념이. 자본주의는 네. 자본가가 돈을 번다. 자본가는 누군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네. 간단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한다. 예를 들면 꺾이는 업황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클을 네. 보는 거죠. 네. 시장을 보는 게 아니죠. 기업의 경쟁력을 잃은 걸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난 거죠. 옛날에는 노동집약적, 그다음에 그런 그 장치산업, 네. 그게 벌었죠. 그런데 네. 지금 어떤 회사가 벌죠? 투자 안 해도 되는 기업들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 좋은 플랫폼 얘기죠. 기업들. 그렇죠. 뭐 쿠팡, 뭐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트폴리오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그 시간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옛날에 포스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죠. 이제 한 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다고 네. 해서 자주 팔고 그런 게 아니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왔을 때 관심이 가지고 글로 내 자금을 조금 더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뿐이에요.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가격보다 그 주식시장의 가격 상승이 월등했잖아요. 한국도 그래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한 90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인덱스는 인덱스에 불과해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네. 그 뭐 5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런 그 수확을 얻으려면 장기 투자해야 되고 분산해야 되고 여유롭게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여유 자금으로만 주식을 그렇죠, 투자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죠. 여유 자금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안타까운 돈이 네. 사교육비라고 얘기하는 게 그 돈으로 아이한테 투자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 아이를 그냥 공부만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것부터 바꾸고 명품백 사지 말고 커피 함부로 마시지 말고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네,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 만약에 20대다, 30대다 그러면 그 저는 이제 연금 저축 펀드를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1,800만 원 채워라. 그다음 자기 퇴직 연금으로 투자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퇴직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퇴직 연금. 네. 네. 그러니까 퇴직 연금부터 주식 경 펀드에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경제신문 읽고 네. 그리고 단기간에 주식의 방송을 가능한 한 피하고 단기간에 왜요? 너무 단기 시황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네. 시장하고 멀어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투자해놓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 방송에 오셔서 주식 방송을 보지 말라고 하신 아니, 대표님의 주식방송, 소신을 지지합니다. 예, 주식 방송을 다 보는 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단기적인 예측을 하는 방송은 피해라. 예, 예. 그냥 펀더멘털을 얘기하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을 봐라.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도 워낙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투자의 본질을 보자라는 단기에 궁금해하지 마라. 예.
제가 그 얘기예요. 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얘는, 게 예. 주식을 사서 그냥 무조건 안 보면은 정말 다 오해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한 번도 무조건 안 보라는 얘기 지금 안 했죠. 그러니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 듣고 싶은 그렇죠?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옛날에 네. 뭐 제일은행 샀는데 망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 장기 투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제일 투자 내가 옛날 펀드 매니저였을 때 예. 당연히 제일은행 투자했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왔죠. 또 다른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났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잃거나 아니면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 이 회사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겠구나 바꾸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거는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투자할 때 기준이 있죠. 내가 이 회사를 왜 투자했지? 근데 그게 변했을 때 파는 거지만 그게 변함이 없으면 팔지 말라는 얘기죠. 네. 아, 제가 그 대표님께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고 그동안 대표님의 어떤 투자의 철학이나 태도에 대해서 거의 국룰처럼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공감하고 계셔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참 작정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여쭤본 거지 혹시 무례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않으셨죠? 전혀 어떤 네. 질문도 무례한 질문은 없어요 네. 무례하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왜냐하면 일단은 많은 부분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라 부동산보다는 라고 한 게 제가 궁금했던 것이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만큼 올려야 하는데 아니요,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었고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수익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수익률에 관심을 가질까? 당연히 오르게 돼 있어요, 주식은. 부동산보다 훨씬 좋게 돼 있어요. 그거를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익률 얘기하지 마라, 제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거든요. 네. 노후 준비 가는데 그러면 마라톤이에요. 네.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근데 50m 내가 몇 초에 뛰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내가 노후 준비하는 종착역에 갔을 때 내가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 벌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1,000만 원 갖고 20% 벌어서 200만 원 됐죠? 2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 됐어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죠? 내가 노후 준비할 때 갔더니 내가 50이 됐더니 60이 됐더니 그때 한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그게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내가 노후 준비 됐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삼성전자 몇 주 갖고 있어. 나는 무슨 펀드에 연금저축 펀드에 지금 네. 계좌가 뭐 5천 주 갖고 있어. 계속 했더니 내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A라는 주식을 얼마 갖고 있고 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수익률을 얘기해 대부분 신기하죠.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수익률을 장기, 얘기하는 건데요. 장기 네. 단기는 의미가 없다는 네. 얘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기본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내가 50% 내가 100% 벌었는데 네. 그게 100만 원이면 5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의 관점에서 기대 수익률 정말 극대화시키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네. 흥분되라. 알겠습니다. 내가 이 회사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내가 네. 돈을 아껴서 샀다는 그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시간이 또 부족해요. 언제 더 나와주실 겁니까?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까요? 아, 글쎄요. 그때 이슈가 생겨. 손사래를 쓰셨습니다. 자, 대표님, 존리 대표님과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